네, 5월 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저희가 웃음 포인트 쏙쏙 찾을 수 있는데요. 박성태 사람과사의 연구소 연구실장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왜 이렇게 놀랐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서 아무도 당황했습니다. 물어보고 예. 반가운 이야기를 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 3일 쉬는 날이었죠. 예. 아, 그렇죠. 사흘을 쉬었으니.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 열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예. 내적 친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방송했어? 주말에 했잖아. 뭐 했는데? 이자. 주말에 봤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자, 남의 방송 홍보까지 함께하는 이 따뜻한 네. 시사인.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에요, 이번 주가.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아직 2주년밖에 안 됐어요. 아, 네? 네. 그 진짜 이, 지금 소장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4년 된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년이 채 안 지났어요. 예. 그건 왜 그러겠어요? 지루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 그렇습니다. 싫으니까. 사건 사고는 많지만 싫은 거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고 있는 한일전 축구를 계속 보는 거는 힘들지요. 아.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봐야 되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흥이 나겠죠. 못하는데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루하죠. 네. 반체제 인사. 아니에요. 박성. 체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드디어 이 지루함이 좀 타파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전면에 서면 또 뉴스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지루하진 않아요. 윤석열 정권 2년 뭐 지루하진 않죠.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네. 상당히 흥미롭고 네. 오히려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익에 애정을 좀 가지세요. 왜요? 국익에 애정이 없으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흥미로 국익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흥미로울 수가 없죠. 아니 난 탄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타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싫어요. 누가? 아 여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요? 아니 이 상황 전체가 아, 상황 전체가. 전체가 정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특정인이 싫은 게 결코 아닙니다. 국정 운영이 대통령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었나요? 대통령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대통령이 네. 무슨 국정운영을 합니까? 일단 뭐 보수 패널로서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5월 9일에 그러니까 5월 10일 하루 전날이죠.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날 아니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날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을 좀 사전에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는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뭔 질문할 거예요? 막 그래요.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 대상자에서 좀 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질문 시간 뭐 1시간 정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가지고 뭘 물어봐요. 예전보다 늘었잖아요. 질문 1분하고 본인 59분 얘기 하나 하면은 질문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시간 제한을 두지 마라. 네. 예.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 형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되는데. 뭐 크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일 것 같아요. 어 그럼 3일이면 딱 맞지 않습니까? 오늘 작심하시면? 네. 예, 아니 9일에 할 수 있으면? 어제 작심을 하셨어요. 아~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 예. 막 이제 여러 가지 성명 잘하겠다. 예. 뭐 기자의 뭐 의제를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3일이면 이제 수요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기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아니, 너무 일부러 기대치를 낮춰서 저희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아니, 효과를 노리고 있는 아니 네, 그거는 패널의 어떤 말씀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고 오늘도 예리해졌어.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진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거라니까요. 믿어주세요. 못 믿겠어요. 그리고 이원모를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지. 네. 저는 기대를 저버렸어요. 아, 와중에 제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소리가 안 나갔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불편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사실은 윤석열 예. 정권에서 마이크 틀막한 겁니다. 아~ 마이크 아~ 저희 그렇게까지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 어쩐지 언론 자유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시사인이 핫해요 지금. 예. 그래서 화면 중간중간에 뭐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부분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얘기하지 지금? 아~ 6번 PD님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 6번 PD님이 신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틀막 어떤 배우 조종자이다. 근데 관상이 안 그렇게 생기시는 예. 국정원 요원일 수도 있어요. 자, 위장 취업. 그래서 이번 주 말말말을 이제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제 기자회견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해 오셨죠? 국민 소통 의지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좀 얘기하고 계시는데 국민 소통 의지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의미심장해요. 어떤 발언이죠? 오해. 오해. 국민들을 오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해라는 단어가 전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도 당신 오해하고 있는 거야. 15분만 얘기해. 내가 85분 얘기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70% 내가 얘기한다. 그거는 본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 그럼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안 바뀐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술 나 안 먹을래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술 먹고 다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장소장님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내가 소통할게 직접 이번에도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스타일에는 약간 가점이 있어요. 어떤 가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 뭐 기자들 만나서 뭐해 이러는데 일단 만나잖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100점 만점에 2점이나 3점 정도는 가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얘기됐던 거죠. 뻔한 질문은 하지 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 저는 이 자신감에서 뭘 봤냐면 내가 다오라. 니네들이 오해하는 건데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도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말이 미세하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폰트 크기라도 좀 줄입니다. 네. 내가 좀 잘못했으면.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묻어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니네가 틀렸어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미 경험상 봤잖아요. 김여사의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하라고 했냐면 박절하지 못해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는데 네. 피해자다. 별나라에서 오신 분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상황상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잠깐만요. 기다려보고 있다. 저 호흡이 좀 딸려서 제가. 지금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틀만 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내가 사실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세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공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진실로 믿고 있는 말을 설파하고 훈시할 거다. 기자들이 질문하면 꼬리꼬리를 물어도 아 그거 네가 틀렸어. 뭐 기자들이랑 1대1로 계속 얘기하면 계속 묻겠죠. 근데 기자들이 딴 기자도 질문해내니까 몇 개 한 얘기하다가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훈시만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 너희들이 궁금한 거 그래 사실은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설명해 줄게 요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예상컨대는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빼박 증거가 하나 있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8월 2일 날 유재원 법무관리에게 전화를 했냐 무슨 뭐 안부 전화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게 빼박 증거거든요. 네. 아마 군은 수사권이 없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저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했다. 그 분위기를 아마 대통령도 얘기를 할 거예요. 알려줬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원래 근데 어느 정도 과거에도 혐의자와 제명은 특정해서 보내왔는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논쟁이 되잖아요. 어, 벌써 뭔가 설명을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윤 그쵸, 대통령의.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있어요. 논쟁이 될 텐데 대통령 그렇게 하고 아 그건 아니고요. 몇 개 얘기하면 기자들이 한 서너 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사장님이 몇 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안 변하는구나. 예. 조용히 있다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점은 7월 31일 날 VIP 경로설에 대해서 당시 제가 다른 방송에 경로했다고 물어보면 본인의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니까 경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검찰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니어서 그냥 내 의견을 혼잣말 했다. 아, 화를 낸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말을 했을 뿐이다. 아, 고하는 되게 정의적 기준이어서 예. 어떤 사람이 목청이 커요. 뭐, 아니 왜 안 합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질문이 이상한 미궁에 빠질 수가 있으니 경로했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네. 무조건 다 말한 건 다 경로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걸 본인에게 물어보면 경로가 아니라고 답해요. 난 화낸 적이 없다. 근데 원래 목소리가 크다. 네.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뭉개고 갈 그리고 본인에게만 할 가능성이 전 아주 높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잘 들었네. 맞아 그랬어. 이럴 거냐. 그 비율은 제가 볼 때 20% 미만이지 않을까. 왜냐면 별그대라고 그냥 그러시구나 하고 민심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길게 괜히 설명했는데 그죠. 안 그죠.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 시간, 발언 시간 그리고 근데 답변.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제가 얘기한 반대. 그 최근에 보면 6개월 정도부터는 박성태 실장님이 한 얘기에 반대대로 행동을 하니까.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 나를 대통령과 대립점에 놓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반대로 할 거예요.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에 박성태 저렇게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인 정의를 대통령과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통은 대통령은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 잘 설명해 주는 거 오해를 풀어주는 거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얘기 들어주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좀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기대를 저버린 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하는 거 보고 완전히 정말 야 진짜 안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사정권까지 포함을 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있다가 총선 출마했는데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불러들인 거는 난 처음인 것 같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기억력이 짧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사람 내가 챙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 후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점점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인재를 폭넓게 써야죠. 그거 하겠다. 그게 총선 민심이잖아요, 심판. 윤핵관들 안 돼? 대통령 바뀌어야 돼? 이건데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 당연히 전 다 이해되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냐면 이원모 비서관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양아들.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못 벗어나게 지금 국회의원도 안 됐고 너 어디 가지 말고 내 눈앞에서 놀아라. 이런 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해 놓고 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비열한 작태에 대해서 제가 속아 넘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주의가 62여서 무서워졌다고요? 저도 무서워요. 네. 아, 충분히 동의한다 이런 괴롭혀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봤는데 이제 그럼 보통 이제 통상의 질문들이 기자회견에 내가 참석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하고 이준석 싶다. 살아 돌아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뻔하거든요. 지금 뭐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줄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 장성철의 예언. 수사 결과를 좀 예. 지켜보시죠. 대통령의 성정이 잘 피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옳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봐라 봐라 그런 생각 설명해줘. 그냥 59분. 갈 예. 겁니다. 예. 만약에 조금 피하려고 해도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영화 한 편을 추천했습니다. A Few Good Men. F1은 괜찮았어요? 예. 예. 연습했습니다. A Few Good Men. 거기에 보면은 톰 크루즈가. 그럼 톰 크루즈가 누구예요? 예? 기자죠. 잭 니콜슨 당시에도 이제 군대 내 폭행에 관한 문제잖아요. 안 했다고 잭 니콜슨이 그 높은 군 간부였는데 우기고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래 이 자식아 내가 했어 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 보고 가면 대통령을 조금 압박하면 대통령이 그래 내가 했어 뭐 잘못했어 내가 이만해서 검찰총장까지 했어 사람이야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뭐가 문제야 라고 그리고 뒤옆에 아니면 잘 쓰지도 않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어.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래 너 가져 끝나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이 되겠네요. 오, 네, 그런 가능성도 답을 할 수도 있다 네, 그 문제조차도 예, 예. 뭘 해요 하기는 예. 아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법이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박 시장님 말씀처럼 저는 예. 그래서 입장이나 의견보다도 팩트에 대해서 물어봐야 예. 돼요. 이번에 대표 예. 괜찮았습니까? 네. 팩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7월 31일 날 화를 냈다고 말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외교안보 참모들의 수석 그 보좌관 회의에서 당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당시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오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올백 관련 얘기는 다 했으니까 저는 별 필요 없다고 보고 대통령님이 대담해서 얘기했잖아요. 여사 문제에 관련된 의혹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은 뻔해요. 나 기분 나쁘지. 뭐 그런 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런 건 묻지 말아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사실관계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여사가 이건 그냥 제 설입니다. 일부 설들이 마치 정치권에서는 뭐 정설처럼 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셨냐? 그럼 안 들어갔다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해주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많은데 그럼 안 듣고 있었군요. 민심 정치가 안 되고 있었군요. 아, 그래서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검찰이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연초에 또는 연말 그 근처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밑에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입틀 막 거기에서 칭찬했습니까? 혼원했습니까? 경호처에 이런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네. 된다. 아 이거 빨리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널리 저희가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기자 오래 했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이제 좀 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영상으로 질문하기. 그래서 모든 건 뭐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기자들도 예. 훈련해서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질문자는. 어퓨 금맨처럼. 그래서 딱 나오면 그냥 한 번 더 치고 하는 거 억지로 연습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 한 세 번 정도 하고 들어가면 좀 낫습니다. 네. 네. 5월 9일 굉장히 중요한 기자들한테도 이제 시간이 열린다. 쉽지 않네. 네.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연습 계속 보고 있으면 또 가능해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박 컨트롤. 시장님께서는 쉽지 않아요. 네. 아니면 선글라스 쓰고 와요. 선글라스 왠지 압수당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네. 하는데 그 눈을 이렇게 동공을 흡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해도 돼요. 네. 기자회견 질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박 실장님이 짚어주셨고요. 지금 계속 덮어놓잖아요. 네. 장 수장님도. 이 계속 방송에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이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가요?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간적으로. 네. 예전에 되게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런 네. 워딩이 흘러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변신을 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뭐 답변이 뻔하겠지만 어떻게 답할 거라고 뭐 보세요? 물어봤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요런 질문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어리버리. 예. 오늘 일타 강사입니다. 어정쩡하면 예. 안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오늘 박 실장님의 일타 강사. 예스 원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예. 또는 예. 구체적인 훨씬 나올 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강력히 응원하시겠습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네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안 되겠네. 해봤더니 안 됐어. 네. 기대감을 높여놓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또 밥 먹자고 제안할 거냐. 네. 반성합니다. 내가 섣불렀어. 한동훈 미디어위원장이 거절했을 때 기분 나빴습니까? 네.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대통령한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물어보면 대통령이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을 하느냐 아니면 대변인이나 홍보석이 지명을 하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조사를 다 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이, 박성태 기자 혹시 내일 뭐 하면 질문 뭐 할 거야? 최상병이요. 그러면 박성태 기자는 X. 아 그럼 페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질문권을 받기 위해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다. 기자들은 지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자가 안 됐어도 아주 큰 소리로 거의 경로급의 데시벨로 여기요! 라고 하면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무슨 한복도 입고 그렇죠. 가고 뭐 인형도 손에 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럴 분위기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요거 좋네. 요거 빌려드려요. 아, 여기요.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일단 요게 카메라 잡히잖아요. 네. 경호원들로부터 압수 당할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네. 별로 기자회견 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한 시간으로 또 제안한다면서요. 2년 만에 하면서 무슨 한 시간.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도 일단 하려는 의도는 뭐 평가할 만한데 진짜로 3점 정도. 네. 그런데 몇 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 아 3점. 예. 1000점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10점인 줄 알고. 에이 10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에 12에서 1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다만 나는 잘했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내가 풀어줄게 라는 기조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걸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은 답답해할 거다. 아, 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참 말할 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결국 민심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박성태 실장님께서는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을 준비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 아, 좀 물 흐르는 듯한 유려한 진행. 어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대단해. 저는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두 번째 기자 질문을 잘했는데 뭐냐면 법률가 출신이 검사 출신이 또 민정수석을 맡게 되는 것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리고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잠시만요. 길을 대여쳐고 예, 이렇게 길게 저희가 알아야 될 말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쭉 이야기했거든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 뭐 일단 법률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필요성이 있었고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법률가들이 이 민심 정보를 다룬다.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민심이 네. 디지털도 아니고 합법적이냐 불법적 민심이 0과 1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민심 정보를 왜 법률가가 검사 출신이 다뤄야 하는지 민심은 시사인만 봐도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해시태그 더 열심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죽어. 오케이. 그럼 평소에 싫은 매체 있어요? 얘기하세요. 민심은 그 매체 뭐 경쟁 매체 있어요? 민심은 그 매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법률 정보 법률이 들어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정보를 많이 다뤘던 분에게도 물어봤어요. 오, 네. 민심이 왜 저기 정보로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냐. 그게 아니 민정수석실 원래 뭐 하는 거냐면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 있고요. 검찰 경찰 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고 지금도 물론 나와 있죠. 공정위 금감원 권력기관에서 다 파견 나왔어요. 이분들이 전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 분야 정하고 그쪽 일 잘하고 또 지시하는 소통 창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민심입니까? 그건 사정 정보지 네. 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이 일단 두 가지죠. 이렇게 뻥을 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 그냥 몰라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전히 민심 청취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심은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워낙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조선일보만 봐도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아, 조선일보 오늘 심지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김대중 칼럼이 나갔더라고요. 계속 사실 조선일보 흔히 이제 보수 중에서도 더 나가는 그다음에 어떤 의도적이다 할 때 조선일보가 많이 회자되잖아요. 근데 계속 연초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에서도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결의가 뭐죠? 혹시 보셨나요? 머리감을 결의겠어요. 아. 저기 일단은 국정을 당당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못 나가 나갔는데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의를 한다. 맨 마지막 문장은 저거잖아요. 3년을 이렇게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물러나는 얘기예요. 조선일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미 김대중 칼럼은 한 몇 달 전부터 못할 거면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설 나 정말 귀찮아 안 봐 막 이러한 투 같아요. 대통령이요? 네, 아까 그렇죠. 민정수석실 네. 설치한 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겁니다. 이랬거든요. 이제 사설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 그럼 스크랩해서 알아서 올려라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그냥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그렇죠. 사설을 쓰니까 칼럼을 쓰니까 아까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설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나 그거 진짜 이제 싫고 이제 민정수석 하는 거야. 그 얘기죠 뭐. 네. 이럴 때 뭐가 있냐면 민심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잘못하고 누군가 잘못해서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참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오해할까? 중간에 전달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바뀐다. 그게 이제 네. 많은 상식적인 분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냐. 저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뭔가요? 일기를 안 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제 추정이에요. 썼다고 하면 예.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예.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 일기를 써야 하루하루에 반성을 해요. 아마 일기를 제대로 썼으면 반성을 할 텐데 대통령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구술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기록을 찾아봤어요. 구술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는데 시험 보기 전주 토요일에 대구에 함진아비를 갑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되게 너무 옛날 문화여서 함진아비라는 워딩이 예. 함진 있잖아요. 예, 자기 시험 봐야 되는데 오징어 이런 가면 그쵸. 같은 거 쓰는 거죠? 일단 예. 동치상 아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대통령 본인이.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아, 다음 주 시험인데 가야 되나? 이런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자신감이에요. 에이. 왜 자신감이 있냐? 유복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치도 크고 사실 공부도 잘해서 그 당시 서울대 법대는 웬만한 의대보다 훨씬 셌습니다. 거기 가서 잘 살았잖아요.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요. 50이 넘어서 결혼하면서 2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자신감입니다.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센 사람들은 반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잘 됐잖아요. 제가 여권 관계자 물어봐도 본인의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속 우기면서 간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희 박 전 원장이 전해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하셨대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일기를 강제로 써야 돼요. 아. 그래서 오늘 햄버거를 먹었는데 예. 두 개 먹었다. 예. 배불렀다. 요거 말고 본인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걸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반성은 어디냐면 결과가 안 좋을 때 또는 타인에게 미안할 때 반성을 하게 돼요. 네. 그 두 개가 없죠. 왜 결과가 안 좋은 것도 됐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하면 반성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미안하다 공감 능력이었으면 미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성이 없어요. 네. 그래도 굉장히, 너무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안 바뀔 거다 반성이 안 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기자회견도 지금 시작도 안 했고
곧 하는데 너무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 기대를 하고 싶어. 저 로고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중에 지오다로님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심지어 유로로 쏴주셨어요. 박선택님 요즘 왜 이렇게 박선택님이 좋죠? 처음으로 슈퍼챗 쏩니다. 라고 합니다. 예. 네. 지금 장수성님 팬들도 얼른 좀 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뭐 장성철 쟤는 왜 나왔어 뭐 안 잘러 뭐 그거밖에 없는 거 알아요 다. 아, 좋다는 말도 많습니다. 아, 됐어요? 예. 위로 안 그런 말 없다던데요? 자, 저희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심 정보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사법 리스크 대응이라는 질문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좀 야비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중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상당히 엄중한 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나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거짓으로 막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또 한마디 하셨죠. 뭐 증거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다, 조사할 거다. 네, 엄정하게 심지어 처분까지 하겠다는 말을 네, 하더라고요. 오늘 네. 뭐 그 말을 좀 믿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명품부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모든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받았다고 해서 뭘 가지고 처벌하냐. 그 법정 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어쨌든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언제 알았느냐,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이 이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대통령을 조사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 그 다음에 어디에 보관했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좀 확인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무혐의, 면죄부 이러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서 검찰의 수사가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국민적인 분노 게이지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쪽으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짜고 치든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일종의 검찰의 칼날에 둑이 터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초인지 연말이 제가 명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당시 검찰에서 여사를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대통령실이 썰이 있었죠. 뒤집어졌다. 예. 제가 여권 핵심 관계자에 예. 들어보니까. 말씀해 주셨었고요. 예, 뒤집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또 찍힌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지난해 그 서울의 봄 영화를 검찰 간부들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아 이거 너무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시 영화가 여권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정치적인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실이 뒤집어졌다.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친구인가. 이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제가 지금은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다 찍힌 것 같아요. 두 분이. 아 찍혔나요? 네. 초반에는 찍힌 게 덜 티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제는 둘 다 다 찍힌 것 같아요.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 일로 많이 찍혔다. 그러자 윤한 갈등이 터지자 1차 윤한 갈등이 터지자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장관 임명했죠. 17기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립감이 세서 그전에도 다른 검찰 또는 법무부의 요직에 앉히라 이분 너무 센데 그래서 안 됐던 분인데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분들이 내 뒤를 칠 수 있겠구나라고 대통령이 생각되는 순간 제 추정이에요. 바로 다음날 몇 달째 비유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합니다. 이거는 검찰의 기강잡기죠. 그래서 그런 기강잡기가 계속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는 거를 어차피 특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마지못해 용인해줬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취재가 안 됐는데 그 분위기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원석 총장 쪽 송경호 지검장 쪽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하는 거고 한번 틈이 벌리면 들어가서 지금은 아 제가 이것만 볼게요 하지만 갖고 올때 어이쿠 이건 또 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검사가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 수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깐만요 저도요 저도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저도 수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인지사건이 있으면 여사 관련된 인지사건이 있다. 아니 아까 저번에 잘 수사하더만 저도요. 이렇게 하고 눈이 터집니다. 네. 이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 같아요. 뭐냐면 연초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방송에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권력 핵심부에서는 칭찬이라도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그래요?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언급을 하지 말아라 그냥. 근데 지금은 막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 이거 뚝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검찰에서 하나만 딱 길을 뚫어놓으면 박성태 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서 볼모 터지듯이 조사할 수는 있겠죠. 네. 무너졌어요, 뚝이. 네. 무너졌다. 그게 저는 레임덕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거의 결사적으로 지킨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 김건희 수사... 여사. 예,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 이거는 결사적인 뭐 방어막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권력 누수죠. 레임덕이에요. 이것도 하나 보면. 네. 와중에 송황희 님도 장성철 소장님 좋아요. 보수의 희망입니다. 전 보수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네, 쏴주셨습니다. 네. 게다가 지구다루 님도 박성태 님 이름으로 써니 마음에 걸림. 장성철 님 제가 아는 유일한 진정한 보수입니다. 와. 이렇게 또 유로를 쏴주셨네요. 네. 진정한 보수. 와. 네. 이 두 분에 대한 격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검찰이 지금 제가 들어본 바에 하면 제가 뭐 검찰 조직원이 뭐 만 명 좀 안 되는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면 나중에 야당이 되면 우리는 깨작살난다. 조직이 권한이 없어지고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못하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서 이걸 입증을 해야 우리 조직이 산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총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소환까지 모르겠지만 조사에 대해서 어쨌든 뒤집어진 건 어딜 감이었거든요. 총선 참패 뒤에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특검법안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아니 우리만 바보대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하고 떠놓고는 우리는 입 닫고 있으라고? 제가 이현숙 총장이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떠서 대통령까지 하고 나는 조용히 밥이나 먹고 굴을 알고 있으면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시켜줬잖아. 어? 아 그런가? 시켜줬잖아 검찰총장. 네. 나중에 저기 나가면 전관예우 해가지고 돈 많이 벌 텐데 뭘.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현석 총장은 이제 전관예우나 뭐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은 현재로서는 별로. 아 그럼 대법관 시켜줄게. 기다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검은. 그러면 검찰이 할 일을 해야죠. 네. 본인이 서울의 봄을 본 뒤에 쓴 것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협의된 건지 대통령 측과 어떤 건지 모르는데 앞으로 진행 방향은 할 일을 하셔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과 용산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담보되지 않으면요 허상 것 같은 거예요. 권력 우리 여름에 해변에 가가지고 마른 모래 있잖아요. 그 주먹 꼭 줘봐요.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가요. 권력 그런 거예요. 권력은요. 모래를 이렇게 두 손으로 뜨잖아요. 민심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쳐 들면은 모래 안 새어나갑니다. 그렇게 국민을 항상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메시지 비서관이신가요? 오늘? 두 손으로 이제 떠받들어야 네. 되는데 와.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다 빠져나가요. 네. 많은 권력자들이 후회합니다. 있을 때 잘할 걸.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많은 국민의 성원과 응원으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측근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는데 권력을 사유하고 남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불행하고요. 보수파 진영 완전히 무너지고 막 망가질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저도 정말 이거 동의하는데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네,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또는 국가를 잘 해야 됐다는 의지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공정성은 좀 없죠.
임명성은 없죠. 부인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니까. 박 실장님 정확히 얘기해봐. 의지만 있지 계획이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무능력하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내 거 챙기지도 않았고 재산도 2,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옛 성현들의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일을 잘 못하면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범퍼카 몰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리 쿵 저리 쿵 우당탕탕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 범퍼카는 그런 차예요. 보잉 767을 그렇게 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보잉 767을 몰고 있어요. 근데 우당탕탕 이쪽 쪽쪽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내가 보잉 767을 범퍼카처럼 몰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군.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선무당일 가능성이 높군.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셔야 될 텐데요. 대통령께서. 잠깐만요. 제가 말해놓고 이게 샵을 해가지고 네. 서종욱이라고 적으라니까요. 그럼 100% 보세요. 아, 지금 말을 했는데 서종. 대통령이 본다는 꼭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요. 우리끼리 알고 넘어갑시다. 아, 저희끼리 아는 것으로. 저는 빼주세요. 네. 편집해가지고. 그 권력 뉴스 이제 뚝뚝이 터졌다 이런 터졌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또 다른 권력 뉴스의 현상의 하나로서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이 방송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를 꽤 했었는데 최근의 행보는 또 새과실을 새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행보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올 수밖에 된다.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가는 게 나와야 맞다고 권하셨죠. 정치를 네. 홀로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근데 본인의 행보는 나온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입은 뭐 저는 뭐 별로 언급도 안 하고 뭐 안 나간다고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룰 개정이 될 것이냐라는 예.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이냐라는 것과 유승민, 나경원 이분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위험스러운 당대표 자리거든요. 지금은요? 네. 왜냐하면은 예. 여당 당대표가 용산 대통령과 척이지면은요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 여당 당대표가 됐어요. 유승민 대표 최상병 특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됩니다. 권력 뉴스 이래봐요. 예. 그러면은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용산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당대표는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고위원들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도 본인의 리더십과 권위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결정을 못하는 나와가지고 제가요 최고위원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해코지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나경원, 유승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이번에 당대표를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독배다. 잃을 만한 정치적인 자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누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에이. 잃을 만한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부수를 띄워라라고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대립, 쓴소리도 하고 그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집권 세력으로 만들면 진짜 당권의 보수파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했어. 그럼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동안 본인이 정치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으니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와서 정치할 거면 승부수를 띄워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주 장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죽 같은 말을 남기신 분이 있죠. 누구? 타이슨이 옛날이었습니다. 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아. 뒤지게 터지기 전까지. 자, 잘하고 싶겠죠. 피디위원장도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있었죠. 안 되잖아요. 뒤지게 터졌어요. 자, 그러면 뒤지게 터졌는데 자, 이 헤비급 챔피언전이에요. 한번 터졌어요. 그럼 다시 가서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안 되죠. 가서 체력 훈련도 하고 기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본인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오고 싶어 할 텐데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년간 절에 가 계시다. 왜냐면 욕심이란 게 자꾸 인간에 나오니까 모든 매체를 끊고. 근데 그걸 안 끊으시더라고요. 다 네. 뉴스 다 챙기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김웅 씨한테까지 전화를 했다. 네, 그런 거 보면 나올 것 같다는 네. 느낌도.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 좀 더 나오는 쪽으로 무게가 조금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가능성을 많이 부채도사 열어놨다고. 아, 어떡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인생이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때 딱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아. 이때 끝나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씩 네. 나가는 것 같고. 네. 나간다. 맨 나간다. 네. 네. 우리 나뭇잎 가지고 네. 다음 주에 제가 나뭇잎 하나 가져올 테니까 하나 뛰면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네? 네. 저는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유승민 의원은 나와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나와서 도전해서 자기 세력화의 하나의 단계로 가면 돼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면 안 되는 게 개인, 제가 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물론 전당대회 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봐야 되지만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면 되면 그럼 당대표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잘 될 거냐.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대통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해야 돼요. 일단 특검법 찬성해서 대통령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다 파게 만들어야죠. 누구 특검법이요? 여사 특검법도 있고 아, 최상병 특검법도 예, 있고 한동훈 특검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그럴 수도 본인 것도 예, 봐도 되고 예. 근데 해서 판 다음에 좋은 지적이에요. 예. 그런데 아,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말 제 가능성의 영역인데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라서라고 하면서 뭔가 쏟아지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정말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그 경우에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하고 뭐하고 하면서 3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임기가 너무 길게 남았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3년은 너무 길다. 이 모두가 되는 제, 건가요? 저는 제 상상력에 의해서 제 상상력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직을 잘 수행하는 거는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달리가고 일단 탈당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3년을 버티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포인트가 우리 뭐죠? 이게 게임기 하면 포인트가 줄잖아요. 3년까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면 3년 안 버티고 당대표로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 그러면 혼란 속에서 어쨌든 자기가 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죠. 제 상상에는 그 정도까지 상상하고 결심을 해야 당대표 나와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생각인데 그 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맷집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레임덕과 관련된 건데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지지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맷집이 약해요. 권력이 약화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당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기더라도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제압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 뉴스가 타이슨도 계속 이렇게 있다. 뭐 평소에 네. 다 운동하고 좀 젊었을 때나 타이슨이지 나이 50 먹은 타이슨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핵펀치였던 타이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권위와 리더십과 주도권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비대위원장 때 막 이렇게 몇 번 쳐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잘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도권은 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래서 도전해보라. 그걸 이겨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기회만 다 엿보고 있다가 이러니 안 돼요. 근데 지금 평시가 아니잖아요. 전시고 왜냐면 특검법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특검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하는 건 안 돼요.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를 하려면 당연히 찬성하고 선긋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결정권은 원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따라줄까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들을 주변에서 본 여러 명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이분이 이제 조금만의 흠이나 이런 것들을 못 참아요. 너무 이 탄탄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이죠. 한
열흘 전쯤에 기사가 났던 건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 정도쯤에 기사가 났던 건데 기사를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기사를 단톡방에 링크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링크를 본인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내가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단톡방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당에 얘기해서 바로 그거를 그게 사실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뭐 패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다더라. 그거를 바로 정정하게끔 밤중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치권 오면 이런 데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아니 나 안 그랬는데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로는 당대표를 또 정치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 물을 빼야 된다. 검사물을. 그리고 그런 완벽주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뭐 항상 엘리트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봐야 되고 좀 흠이 있는 사람들로 봐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의 어떻게 보면 어 그건 아니지 어떤 결벽증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결벽증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한두 달 뭐 템플스테이 갔다 온다고 뭐 변하겠어요. 2년 그랬어요. 2년. 2년은 죽으란 얘기지 뭐 그거는 완전 잊혀지지. 2년 산토끼 잡고 네. 우리 2년 있는 거지. 자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인사이기도 하고 전당대회 때까지는 계속 나온다 만다 이야기를 누군가 여쭤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이 한시라서 한동훈 얘기하는군요. 아, 네? 그럼 성을 바꾸는 것으로 한동훈 오늘 기원심 오늘 어디 제목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난 못 봤어. 네, 굉장히 게다가 뭐 요 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내의 구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대가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별 차이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냥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센 사람이었으면은 여러 가지 영향도 받겠지만 비윤이라는 차원에서 센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 조금 더 찐윤이라든지 아니면 이철규 추경호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결과를 알 수가 없을 정도 와 이거 뭐지 막 이러는데 이종배 송원석 이런 분들이 과연 좀 그동안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또 장관으로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민원도 많이 해결해주고 성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는 것이 맞다, 옳다, 원내대표직을 잘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될 것 같다. 정황상.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높다. 왜요? 특검 정국이잖아요. 아. 그거 하나 못 막으면 그냥 끝이에요. 대통령이 뭐 그냥 맞아요. 그냥 임기가 별로. 그래도 이철규 원내대표가 출마를 이번에 안 한 건가요? 그 얘기하려면은 한 30분 걸려가지고 저희 출연료를 세 배를 주셔야 돼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니 얘기해도 좀 가만히 앉아있다 출연료. 나는 이제 가야 돼. 아, 그래? 가야 되거든. 나 듣고 싶은데. 안 돼, 나 얘기 안 해줘. 어, 요지만. 요지는 있으시겠습니다. 예. 아~ 자, 그래 이제. 어, 너무 설로해. 요지는 있으시게라니. 자, 그럼 핵심만. 벗어줘. 아, 저는 이철규 의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틀렸죠 제 예상이. 왜냐면은. 저는 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항상 맞았어요. 제가 이겨요. 네, 항상 이기더라고요. 전 틀렸어요 예상이. 근데 마지막에 뭐 접은 것 같은데 그건 왜 접냐? 추경호 의원이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접은 것 같아요. 누군가 책임지고 특검 전국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찐윤밖에 할 수 없고 진윤 정도의 추경호 의원이 방어하기로 내가 할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안 나갈게. 근데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나오는 거는 누구나 찐윤찐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집권 2년 만에 처음 했던 다소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아, 네. 국민의힘이요? 거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네. 상관없이 그냥 갔었는데 요 그 정도 약간 톤다운 색조를 약간 뺀 거거든요. 아주 빨강색에서 찐 주황 정도로 약간 뺀 건데 그 정도 톤 조절도 거의 못 봐서 그 정도 톤 조절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친윤의 역할은 이제 끝났죠. 그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다 총싸움이 끝나고 나면 주인공은 딱 말을 타면서 석양이 지는 데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척 쳐보고 이제 걸어가잖아요. 말 타고.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높고 또 정치적인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욕심만 많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석양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정치 집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이 능력은 없고 욕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석양이 사라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석양을 네. 배경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주인공의 역할을 그냥 하시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좀 총 맞아요. 좋은 비유신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스틸러 화면으로 갈 것 같아요. 이분들이 멈춰? 원하는 건 석양으로 사라지면서 한 시간 반 있으면 끝나야 되는 영화인데 달 뜨고 이제 저쪽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그 스틸러 화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석양은 있고 뒷모습에 있고 여기 있고 이 모습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권력이란 다 그래요. 해도 중천에 뛰면 다 사그라지잖아요. 그래도 망고의 진리거든요. 윤핵관들은 이제 사라질 시기다. 보수 언론에서 봐봐요. 그렇게 그냥 한 열흘 동안 윤핵관들 잡들이 하잖아요. 정말 네 몹쓸 사람들 하면서 니들이 가면 어떻게 고개 쳐들고 원내대표 나오려고 그래. 그런 거 봐보세요. 그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어야지. 그거를 안 읽고 또 욕심부리잖아요. 화당해. 화. 화를 당해요. 어떤 화를 당하냐. 캐비넷이 열릴 수가 있죠. 캐비넷. 그게 권력의 캐비넷이 아니라 민심과 캐비넷. 언론의 캐비넷이 열릴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게 제가 보니까 가자 이제 20분이 충분했어. 지금 시간의 캐비닛이 열렸다. 예, 아니 그래도 마지막 말씀하세요. 예. 아니 국민의힘에서 보수 언론을 끊은 것 같아요. 구독을. 맞아 맞아. 안 보는 것 같아.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 구독을 끊은 것 같다. 그러면 어디를 보고 예, 시사인. 네 시사인 더 열심히 하도록 김현진 하겠습니다. 시사인. 네 저희가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다 오셨어요? 아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네, 놀았습니다. 네. 외국 다녀오셨잖아요. 그거 몰라요? 저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많죠. 한마디만. 네. 아이 이제 그만해. 지금 장 소장님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길게 했습니다. 저희의 석양도 오늘 여기까지인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석양이 다음 주에 있어요. 예, 또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할까요, 두 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끝이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고요. 보조석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